아, 여러분, 아, 일단 제 얼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만나러 뵙기 위해서 약간 조금 힘을 좀 줬어요. 레이저 시술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빨개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쓴 점. 아, 나 이거 예의 있게 말하면 또 마스크 벗어야, 어우, 죄송해요. 어우, 이렇게 또 죄송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죄송하다. 아, 일단 여러분, 팬미팅이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팬미팅 한다고 하고 나서 이제 10월 27일 날할 거다. 아마 그때가 가장 날짜는 아마 바뀌지 않고 그때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뭐 건물을 대관하거나 이런 적을 한 적이 해본 적이 없어서 대부분 나비한테 조금 맡겼었어요. 좀 이렇게 알아봐줘.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전화로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쟤너 너무 나비한테 맡긴 것도 있었고 나비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달전한달반 전에만 미리 대관을 하면 되겠지 여유롭게 할수 있겠지 싶어가지고 한달반 전부터 이제 대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구민회관이라서 좀 우습게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올해까지의 모든 대관이 꽉 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급하게 딴데 알아봤어. 나도 막 국제전화 해가지고 나도 막그 대관 하는 데막 여러 군데 전화해서 알아보고 나비도 나비대로 이렇게 알아봐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송파 여성 구민회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가 266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이제 강남 구민회관은 52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난 이제 거기를 해가지고 이제 전에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웬만하면 다 초대를 하고 싶었어. 송파 여성 구민회관이 266명 수용이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여러분들의 채팅 그 댓글 달아주신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어요. 근데 뽑았는데도 추렸는데도 300분이 넘으시는 거야. 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일단 여기는 킵해놓고 일단은 그 서류를 보내놓자. 갖고 나비가 그 성포 여성 구민회관에다가 서류를 보내놨었어. 그 신청서 같은 거를 보내놨었어. 그래서 일단 거기는 킵을 해놓고 근데 뭐 거기 심사 이런 게 있대. 그래서 해놓고 나도 나 나름대로 이제 뭐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다 이제 주말에는 찼다는 거야. 그래서 일요일도 안 돼요, 금요일도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안 된대. 꽉 찼대. 그래서 이렇게 겨우 했는데도 뭐 하루에 대관료가 막 30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막100 얼마 하는 데가 있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거기들이 인원이 추영이 되면 아 그래 어떻게든 100 얼마까지 해보자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 결혼식장인 거예요. 그거 좀 아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400명은 수용 가능한데 결혼식장은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알아봤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송파 여성 구민회관 거기를 한번 걸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답장이 계속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나비한테 연락을 해봤어. 거기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저께 그랬더니 나비가 이제 해보겠다고 오늘 빨간 날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나비짱이랑 제가 카톡한 걸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전화 부탁해. 확인 전화 아니면 미루는 수밖에 없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네, 3시 15분쯤 통화할 예정이에요. 최악의 경우에 수많은 피하고 싶네요. 그 내가 혹시 모르니 강남 구민회관에 전화해서 일단 서류 받아서 넣어줘. 그랬어. 왜냐면은 올해까지 찼다니까 최대한 빨리 할 거면은 내년 뭐 1월이나 2월쯤에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그럼 신청서라도 넣자.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막 하다가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나비가 저도 송파에 개요서 보낼 때 날짜 잘못 쓴거 있어서 확인했음 연락 왔을 텐데 아직 안온거 보면은 확인도 안 했을 확률 높아요. 이렇게 보낸 거야. 해갖고 내가 야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책임감이 없는 거지 오늘 전화해 봤니? 라고 했더니 공휴일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했더니 10분이 할 거예요 아직 버스 아니라서요. 제가 오케이 그랬어. 그다음 솔직히 이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 이거 이래도 되나 봐요. 그 개요서는 받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그 서류를 인계를 늦게 받았대요. 중요한 거는 게다가 그쪽에 10월 27일 하루 종일 행사가 잡혀 있는 걸 얘기를 안 해줬네요. 저한테 그런 거야. 그 내가 어이가 없어서 크크크크크 보냈어. 그래서 우리 나비가 그래서 제가 대강당을 잡으려고 한 거니까 그게 언제 끝나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하루 종일 한다네요. 그 내가 그쪽 실수면 뭔가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 예약이 확정된 거 아니고 심사 단계라서. 내가, 야, 이래저래 피해가 너무 큰데? 내가 보냈지. 그랬더니, 어떻게 안 돼요, 그럼. 쟤네 규정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쪽에서 늦게 인계 받았다며. 그리고 행사가 잡혀있지 않았다고 너한테 확실하게 말했다며. 그랬더니, 네. 10월 27일에 바자회가 있다는 거저 방금 통화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서류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행사가 없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거기 대관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류를 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팬미팅이잖아. 이게 무슨 연극 공연이나 뮤지컬 공연이나 연주회 같은 게 아니잖아. 근데 구민회관도 이제 그런 것만 봤나 봐. 약간 좀 예술적으로 뭔가 추구하는 그런 거를 하나 봐. 그래서 팬미팅을 한다 그러면 약간 일단 거절부터 하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송파 구민회가 내가 전화를 해봐서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전화를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10월 27일 날 혹시 대관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팬미팅을 조그맣게 열고 싶다. 그러니까 수영이나 님 몇 명이죠? 막 물어봐. 다 말해. 한 500분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막 다 듣다가 나중에는 결론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있어. 거기가 비어 있다고. 근데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팬미팅 한다면 일단 거절부터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는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도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 팬미팅이라는 게 제 인생의 첫 팬미팅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뵙는 첫 어떻게 보면 첫 자리잖아요. 첫 그 장을 여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약간 솔직히 송파 여성 구민회관 그 266명 수영하는 것도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댓글 다신 분들 보면 제가 지금 해외에 있다가 잠깐 한국인데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이런 댓글도 있고 제가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 생신이에요 뭐 그 다음날이 엄마 생신인데 엄마랑 같이 가도 돼요 이러신 분들도 계셨고 그날 제 생일이에요 남자친구 생일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 딱 그날 하고 싶었어 사실은 10월 27일 날 왜냐면 그날에 의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그래서 송파 구민회관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 가래 같은데요 죄송해요. 그래서 266분이라도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실수를 하신 거야. 분명히 없다 그래서 신청서를 냈는데 그걸 읽지도 않고 그런 다음에 그쪽에서 갑자기 뭐 늦게가 인계를 받았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날 바자회가 연다 하루 종일 바자회를 연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도 되게 피해자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원수를 줄이려고 했어.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송파 여성 구민회관으로 한 거야.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게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이제 제대로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계속 안 되니까 그냥 이럴 거면 아싸리 그럼 좀 미루자라고 해서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제가 1월달이나 2월달에 열 그 대관 할 때는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가 현재 뽑아놓은 그 분들에 한해서 모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물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해외에 있다가 잠깐 한국 들어가 다시 해외를 나가신다는 분들이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는 너무너무 어떻게 죄송하지만은 다음에 제가 또 열게요. 뭐 1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는 이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너무 전해드리고 싶고 각 한 분께 직접적으로 다 메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그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1월이나 2월 달에 해도 10월 달에 생신이었던 분이시거나 아니면 뭐 생일이었던 분들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의 선물을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의 생일이에요 하신 분들 제가 따로 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제가 만나게 뵙게 되면 소장의 선물을 꼭 전해드리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너무 진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진짜 가장 큰 기대를 했던 행사이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첫 장이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더 많은 수영할 수 있는 대관 돈이 얼마가 들어도 빌려서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 받고 그 자리에서 신청서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계약을 딱 치고 돈 다 지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꼭 매달 며칠날 여러분 만나요 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틀림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아버지 기일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와주신다면 제가 아빠 기일 할 때 한국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와주세요. 한국에 계시는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지나가다가도 우연히 만날 수 있고 뭐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창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살다 보니까 우연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도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했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어차피 거기 대관 다 찼다고 했으니까 지금 10월 4일이니까 제가 2월 달에 또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월이나 2월 달 최대한 그 대관할 수 있는 날짜를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을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더 예뻐져서 갈게요. 이렇게 얼굴에 다 이렇게 싸질러 놨는데 이렇게 막 레이저도 받고 막 승모근 주사도 맞고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저도 듣게 돼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속이 상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좀 더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그리고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잠 안 자도 편집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여러분 조만간 만나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강남 구민회관을 신청할 때 여러분 강남에 사시는 분이 1순위래요 뭐 그런 게 있나봐. 혹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 나비 메일로 좀 메일을 보내주세요.